안녕하십니까. 자, 청량미층공간정보산업기사, 그죠? 산업기사가 이해를 마치고 해설 들어가기 전에, 그죠? 간단하게 네 과목에 대해서 이제, 그죠? 자, 총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산업기사가 19년도 2회 산업기사인데, 그죠? 2회 산업기사입니다. 청량산업기사입니다. 그죠? 청량미층공간정보. 청량 및 지형 공간 정보죠. 청량 및 지형 공간 정보죠. 1과목이, 그죠? 제1과목이 여기서는 응용 청량입니다. 응용 청량.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학생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주로 이제 응용 청량이 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이해 어렵습니다. 질문을 제일 많이 해요. 사실은 응용 청량이 쉽죠? 뭐냐? 계산기 5분 이상 안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그죠? 5분 이상 안 두드리는데 몇개 공식만 좀 정리를 해놓고 하면은 참 응용청량이 자, 그죠? 딱 이렇게 계산해서 답이 딱딱 떨어지면 제일 좋겠죠. 그죠? 딱딱 떨어지면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런 내용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죠? 몇 가지 공식들은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죠? 자, 1과목에서 보면은 자, 항상 이제 응용에서는 노선입니다. 노선. 노선은 그죠? 노선하고 면체적. 그죠? 노선하고 면체적. 크게 우리가 많이 나온 노선이 6문제 나왔어요. 그죠? 면체적이 6문제 나왔어요. 자, 하천은 그죠? 하천 청량에서 3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자, 터널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 터널에서 2문제 나오고, 그죠? 이제 경관이다, 해안선이다, 뭐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그죠? 자, 노선 청량에서 빠질 게 없죠?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단곡선을 크게 우리가 정리를 해라. 단곡선, 그죠? 단곡선. 자, TL 접선장, 그죠? TL 접선장이다. 외할이다. 중앙종고다. CL 곡선장이다. L 접선장이다. 그죠? L1이다. L2다. 델타1이다. 델타2다. 자, 이렇게 알면은 BC다. EC다. 자, 이게 우리가 한 문제로 보라 이거지. 한 문제로, 그죠? 단곡선 한 문제로 보면은 전부 각각 이제 문제가 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곡선, 그죠? 정리를 완전 해놓고 완화곡선이다. 크로스오이드다. 뭐냐? 슬랙이다, 켄트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은 뭐, 노선 청량에서, 자, 기분 좋게 한 6문제, 6, 7문제 등장하니까 항상, 그죠? 쉽게 우리가, 자, 응용 청량 재밌게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번에도 단곡선이 4문제 나오고, 완화곡선이 2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6문제 등장했습니다. 그죠? 노선 청량. 자, 뭐냐, 면체적입니다. 면체적 청량. 그죠? 면체적에 우리가 잘 등장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면체적 구하는 거 있죠? 자, 비율로 구하는 거, 그죠? 뭐, 비율로 구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면체적에서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노선하고 면체적만 좀 정리해놔 놓으면은, 그죠? 응용청량에서 쉽게 우리가 자, 반딱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천에서는 수위라든지 꼭 알아야 될게 있죠? 양수표, 뭐 이런 수위라든지, 그죠? 하천, 청량, 기본적인 등장했을 때 유란 같은 거, 그죠? 터널에는 과정들이라든지, 뭐 이런 내외 연결 청량. 그리고 요즘 등장하는 것이 경관 청량이다, 해안선 청량이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도 노선 청량하고 면체적만 정리해놨다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응용 청량 접할 수가 있다,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응용 청량, 그죠? 어렵게 생각할 부분이 과목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아니다. 자, 제2과목에서는, 그죠? 제2과목에서는 뭐가 나오냐? 우리가 사진 청량하고 뭡니까? 원격 탐지, RS죠. RS, 그죠? RS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3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가 7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사진 청량에서 제일 기본적인 사항들, 그죠? 사진 청량에서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사진 청량 어렵다 그래요. 사진 청량. 공식 몇 개만 정리해 놓으면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진 청량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 꼭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죠? 매수, 그죠? 매수가 얼마다. 자, 표정 안 나올 수가 없죠? 표정, 그죠? 표정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기선 고도비 h분의 b, 그죠? 기선 고도비가 등장을 했고, 사진기, 그죠? 기복에 대한 변이
기복변이 잘 등장했죠. 기복변이 시차차, 그죠? 라이다, 그죠? 라이다, 라이다다. 좌표계다, 좌표계, 그죠? 자, 수치, 지도 등등, 그죠?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3문제 등장을 했어요. 표정이 2문제, 그죠? 기성고도비, 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시차차다, 라이다다, 좌표계다, 수치, 지도다, 그죠?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RS에서는 우리가 뭐 전처리 과정 있죠? 전처리, 그죠? 전처리에서 뭡니까? 방사량 보정과 기하 보정 있잖아요. 방사량 보정과 기하 보정. 그죠? 방사량 보정과 기하 보정. 자, 나름대로 자, RS의 특징들이 있죠? 제일 우리가 꼭 특징에서 항상 등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시기에, 그죠? 원하는 시기에, 뭡니까? 자,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얻을 수 있나, 없나, 원하는 시기에. 이거는 위성은 뭡니까? 주기적으로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반복은 되지만은 원하는 시기에는 내가 필요한 자원들을 구할 수가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특징들 잘 등장하죠? 자, 이제 위성이다. 위성. 그죠? 위성이고, 정사 영상이 등장을 했고, 그죠? 정사 영상.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G 과목에서 그죠? 사진 청량과 RSS. RSS를 항상 우리가 등장하는 거, 전철이 뭐, 이런 거 항상 등장하던 문제들이고, 사진 청량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제일 기본적인 사항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사진 청량. 자, 좋은 점수를 받았겠죠. 그죠? 자, 3과목에서는 우리가 지리정보 시스템, 그죠? 자, 3과목에서는, 그죠? 3과목에서는, 즉, GIS, 지리정보 시스템하고 뭡니까? GNSS죠. GNSS, 그죠? GNSS입니다. 그죠? 자, GNSS, GIS와 GNSS. 자, 우리가 여기서 15문제가 나오고, 여기가 5문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 GIS,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그죠? 지리정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 뭡니까? 디지타이저 하면은 뭐가 있노? 오차가 있죠. 오차, 그죠? 자, 언더다, 오버다, 언더슛, 오버슛, 슬리버 폴리곤, 스파이크, 자, 오버래핑, 뭐, 항상 등장하는 거 있죠? 오차, 그죠? 오차다. 자, 이제 레스트와 뭐가 있노? 벡터. 레스트와 벡터의 장단점 항상 등장하죠. 레스트와 벡터의 장단점하고 이게 뭡니까? 압축 방법이 있죠. 압축 방법 네 가지. 런랭스, 블록, 뭡니까? 사지수, 체인 네 가지 방법. 자, 벡터에서는 이제 파일이 있죠. 여기도 파일이 있습니다. 그죠? 벡터와 레스트의 파일들. 요거 기본적인 사항들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뭡니까? GIS 구성 요소 있죠. 5대 요소, 그죠? 구성 요소. 자, DB가 있고, 하드가 있고, 소프트가 있고, 뭐냐, 인적 자원이 있고, 방법이 있죠. 요게 우리가 구성 요소 잘 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뭐가 있나? 보관법이 있습니다. 보관법, 그죠? 보관법이 있고, 자, 답이, 자, 보관법이 있고, 그죠? 보관법이 있고, 이제 정보가 있죠? 정보, 그죠? 정보, 위치 정보와 특성 정보, 그죠?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 도형 영상 속성 정보, 그죠? 자, 우리가 DBMS, 자, 요러한 기본적인 사항들. 자, 이게 우리가 GIS에서, 그죠? 제일 기본적인 사항, 꼭꼭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들, 그죠? 기본적인 사항들 등장을 했습니다. 자, GNSS에서는 5문제가 등장을 했는데, 자, 우리가 오차가 등장했습니다. 답에 대한 오차. 그리고 크게 우리가 봐서 오차가 뭐냐? 자, 네 가지가 있죠. 구조적인 오차, SA, 답, 사이클 설립, 그죠? 사이클 설립. 네 가지 구조적인 오차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뭐가 있노? VRS. 자, 뭐냐? 신호체계. 그죠? 신호체계.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죠? 자, 이런 거고. 자, 이렇게. 자, 뭐냐? GNSS, 그죠? GNSS 기본적인 사항들. 자, 이렇게 해서, 자, GIS하고 GNSS입니다. 그죠? GIS하고 GNSS. 15문제가 등장을 했고, 자, 4과목에서 뭡니까? 청량학입니다. 그죠? 청량학.
이 청량학에서는 뭐가 있노? 우리가 학이 있고 뭐가 있다는 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법이. 법은 뭡니까? 법은 될 수 있으면은 기출 문제하고 해설 부분을 보세요. 기출 문제하고 해설 부분 보면은 한 다섯 여섯 문제 등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다섯 문제, 여도 다섯 문제 나왔는데 그죠? 자,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그죠? 항상 등장했던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보고 청량학에서는 그죠? 자, 이제 성질에 의한 오차가 있죠. 성질에 의한 오차. 착오가 있고 착오가 있고 정오차가 있고 우연오차가 있죠. 자, 요거 뭐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최학값입니다. 그죠? 최학값. 그죠? 최학값. 그죠? 자, 지형청량이 등장했고 수준이 등장했고 뭡니까? 우리가 삼각이 했고 트래버스에 우리가 폐합비 그죠? 트래버스에 폐합비 각청량. 자, 이렇게 이제 골고루 등장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항상 우리가 그죠? 청량학에서는 그죠? 청량학에서는 꼭 알아야 될 것들 있죠? 오차에서 그죠? 성질의 오차, 정오차, 차고 우연오차, 그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 오차 법칙까지 알고 있어야 되죠. 또 최약값 잘 등장하죠. 그리고 수준청량, 그죠? 자, 뭐냐 우리가 성강식, 기고식, 그죠? 고차식, 자 이러한 지형청량, 자 뭡니까? 영선법, 엄령법, 그죠? 정거법, 그죠? 요런 내용들, 그죠? 지형표시망, 기본 표시 방법들, 각청량, 뭐 트러버스에 우리가 폐합비, 이런 기본청량이 등장을 했어요. 기본적인 사항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기사 2회에서, 그죠? 2회에서 이번에도 2회가 1회 때보다는, 그죠? 나름대로 조금 이제 쉽게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죠? 쉽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청량을 접하는 분들은 그죠? 응용청량이다. 그죠? 응용청량. 응용청량에서 이제 뭐 왜 계산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는데 사실 많은 문제가 아니죠. 이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죠? 전부 이제 그때 외우려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죠? 크게 우리가 큰 문제를 자 접해보면서 거기다 세부적인 문제들이 등장을 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문제가 응용입니다. 응용, 그죠? 그래서 노선에서 단곡선 완전하게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단곡선만 정리해 놓으면 항상 등장하는 거 단곡선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회에서는 그죠? 자, 1회 때보다는 조금 이제 쉽게 등장했습니다. 그죠? 60점 이상은 무난하겠죠? 뭐 이제 100점 맞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65점에서 70점 정도 그냥 무난하게 맞고, 그죠? 자, 무난하게 맞고 웃으면서 합격했다고 딱 하고 2차까지 바로 합격하셔야죠. 그죠?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죠? 표. 자, 이렇게 해서 자, 산업기사 그죠? 총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